주체가 수사에서 기소하고 나서 공소는 검찰에 넘기겠다. 기관과 협력에 관한 원칙적 규정입니다. 말을 또 통신 사찰이라든지 공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인력 늘려주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 국민들께 우리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공수처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늘려달라.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하고요. 유념이 아니라 할 수 있겠냐고요? 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훈 의원이 지적도 했지만은 공수처의 업무 여력을 넓히는 법이죠. 이게 그렇죠. 공수처가 수사에서 기소하고 나서 공소는 검찰에 넘기겠다. 그런 취지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원칙적 규정입니다. 말을 또 똑같은 예.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인력을 늘리겠다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일반직. 그죠. 일반직. 그래서 예. 제가 행정 이제 제가 업무하시는 사실은 제가 동의를 못했습니다. 상정에 네네. 대해서. 왜 동의를 못했는지를 아시죠? 법안은 국회의원이 입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의 통신 사찰이라든지 공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에 인력 늘려주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인력 늘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뭐 정말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뭐 꼭 해주십사 이야기하던데 그 국민들께 우리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공수처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늘려달라. 세금 좀 더 쓰겠다.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하고요. 유념이 아니라 할 수 있겠냐고요? 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다른 기관에 협조할 수,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네네. 제가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답변에 네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조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네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답변해 주세요. 네네. 자 공소 제기와 유지를 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그죠? 그래 되면은 공수처 직원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것 같고요. 예. 저는 자, 기관 간 업무 협력에 관한 그 원칙적 규정으로 남는 시간에 네 보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타 기관에 공소를 제기를 공수처 직원이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공소 제기 유지를 협조 요청해서 의뢰를 해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남잖아요. 공수처 직원들은 그럴 그렇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 민간인들하고 야당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통신조회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 아니, 해명을 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은 출범하면 하는 과정에서도 법도 무리하게 여당 마음대로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에 여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공수처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뭘 해주겠다. 이런 거는 지금 국회에서 우리 법만 고치면 된다. 이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예, 방금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합당하게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동의를 받고 네.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기간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출범할 때부터 크도록 안 된다고 한 공수처가 탄생해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적법한 절차에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그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윤 의원님 충심 어린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나중에